Shut up and sit down. 토버터 루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폭포. 폭포입니다. 수면에서 움직이면 폭폭 이렇게 소리를 내서 폭포라고 부릅니다. 외관상의 특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앞쪽에 입을 벌리고 있는 것, 아 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은 물바지가 있는 낚싯대로 탁 강하게 당기면 이 입 때문에 물이 저항을 받아가지고 거품이 팍 터지면서 폭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큰 것까지 있습니다. 이 조그만 거는 저기 아열대 지방 정글의 그 정글 퍼치나 남양 감성돔 용인데요. 이 큰 거는 뭐 아시다시피 GT 용입니다. 몇 그램 되지 않죠? 5g 정도. 이거는 180g, 바늘을 달면 180g 정도까지. 나무로 만들거나 목재, 아니면 플라스틱 사출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입이 벌어져 있고 수면에 떠 있다가 당기면 돌발적인 팍 하고 터지는 그 파열음과 거품, 물보라를 튀긴다는 게 다 공통점입니다. 수면에 떨어진 곤충 또는 뭐 물 수면에서 버벅대는 물고기 아니면은 큰 포식자를 피해서 수면을 튀는 물고기를 흉내내는 것도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수면에 떠 있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을 때 다른 큰 물고기가 잡아먹을 때 내는 퍽 하는 그런 파열음을 흉내내는 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고기 중에서는 다른 경쟁자가 수면에서 뭔가를 잡아먹는 소리를 들으면 거기에 바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거를 흉내내는 루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루어는 펜슬베이트입니다. 토버터 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름 그대로 연필처럼 길쭉하다 그래서 펜슬베이트, 뭐 작대기 같다 그래서 스틱베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펜슬베이트입니다. 연필처럼 생겨서 펜슬베이트 또는 그냥 작대기 같다고 그래서 스틱베이트라고 부르죠. 물에 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끌면은 그냥 쭉 끌려오지만 낚싯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단속적으로 착착착 채해주면 수면에서 좌우로 이렇게 비들거리게 움직이거나 또는 살짝 갑자기 수면을 탁 파고들면서 물속에서 이렇게 S자 모양으로 헤엄을 치거나 그런 액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때 이렇게 기술적으로 수면을 탁 살짝 잠수를 시켜서 수면 아래로 이렇게 헤엄치다가 싹 떠오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요새는 다이빙 펜슬이라는 그런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역시 이것도 크기가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서부터 보통 사용하는 크기, 바다에서 쓰는 이렇게 큰 사이즈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역시 이것도 목재로 만든 거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나 뭐 발포 폼으로 만든 여러 가지 있죠. 결국은 다 수면에 뜨는 것을 수면에서 어떻게 움직이게 하느냐 관점이 되겠습니다. 조그만 거는 역시 볼락이나 뭐 열대어, 외국에 나갔을 때 열대어용이고 베스용, 이거는 부시리용이고요. GT용입니다. 사용방법은 뭐 나중에 어종별에서 다시 자세히 뭐 말씀드리겠지만 이 스틱베이트, 펜슬베이트 하면은 워킹 더 독 액션 그래가지고 수면에 뜬 상태에서 쫙쫙 좌우로 이렇게 싹싹싹 싹싹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워킹 더 독 액션이라고 그러고요. 아니면 그냥 수면에서 고속으로 가면서 활주를 쫙 시키는 스키핑, 잠깐 아까 말씀드린 수면 바로 아래로 탁 다이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S자로 움직이겠다 싹 다시 떠오르게 하는 다이빙 저크 액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펜슬베이트 중에 하나 조금 2단화가 하나 있는데요. 겉모습은 완전히 스틱베이트 펜슬베이트인데 얘는 뜨지 않고 가라앉습니다. 싱킹 펜슬이라고 그러는데요. 멀리 던져지고 수면 아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요즘 뭐 농어낚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타버터 루어 중에 노이지
계열의 루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시끄럽게 수면에서 소리를 내는 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프로베이트. 루어에 프로펠러가 달려 있습니다. 프로펠러가 달린 프로베이트. 재미있는 거죠. 수면에서 감으면 프로펠러가 돌면서 물보라를 일으키는 그런 원리입니다. 스위셔라고도 부르는데요. 유럽 제품에 예전에 스위셔라는 제품이 있었던가. 일본에서는 이걸 프로페이트라는 말보다는 스위셔라는 말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어요. 뭐 역시 이것도 크기가 제가 갖고 있는 이 프로페이트 스위셔에서 제일 작은 게 생김생김도 딱 물에 빠진 벌레나 벌을 흉내낸 이런 거의 크기에서부터 베스용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크기와 이건 제가 갖고 있는 플로베이트 중에서는 제일 큰 건데요. 아마존의 피코크 베스용인데요. 루아 젠센의 아마존 리퍼. 이렇게 큰 것까지 종류는 다양합니다. 역시. 아, 사이즈 좋다. 노이즈 계열 타워버터 중에서 또 제일 유명하다고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루어 되겠습니다. 지터벅이라는 타버터 루어입니다. 지터벅이라는 이 루어인데, 지터벅이라는 이름 자체가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이 루어의 특징은 이렇게 철판이나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진 듯한 그런 판이 이렇게 머리 아래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수면에 떠 있습니다만 이거 릴링을 하면 이 물받이 때문에 턱턱턱턱턱 물에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름이 지터벅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사교 댄스 중에 지루박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지터벅입니다. 영어식 발음이 아니라 미국식 발음하면 지르벅 이렇게 되나요? 그게 지루박이 된 거겠죠? 지터벅 또는 지러벅 재미있는 겁니다. 역시 베스용 루어인데요. 베스만이 아니라 외기가 잘 잡혀요. 뭐 물론 국내에는 이런 얕고 수로 같은 필드가 많지 않습니다만 서양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로에 외기가 많은데 농수로 안에서 뭐 메기 전용 루어로 이 지터벅을 카피한 루어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수면을 때리면서 탁탁탁탁탁 이렇게 움직이는 게 무슨 그 지터벅 댄스의 뭐 스텝 같아서 이름이 붙었다고 하대요. 노이즈 계열 루어의 마지막은 크롤러라는 겁니다. 크롤러라는 타버터 루어입니다. 요게 해돈사의 크레이지 크롤러라는 루어인데요. 이 루어로 말미암아 이런 크롤러 계통의 루어들이 발달되었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원점이에요. 크레이지 크롤러. 수면에서 움직이는 게 날아갈 때는 던질 때는 이렇게 날아갑니다만 수면에서 릴링을 시작을 하면 요 날개가 탁 펴지면서 이렇게 캐스팅할 때 이렇게 날아가서 수면에 떨어져서 감으면 탁 펴지면서 마치 수영 영법의 그 크롤 스트로크를 닮아서 크롤러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루어입니다. 역시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여러 회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몇년 전부터 베스 낚시에 인기가 많이 있죠. 예, 조 박사의 피싱랩은 저 혼자 촬영하고 저 혼자 편집하고 혼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눌한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요. 양해해 주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